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번 주 마지막에 이제 중년 쪽 봤으니까 한번 점검만 해보고 가겠습니다.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4페이지. 1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중개 대상물은 한 문제가, 자, 우리가 대상을 삼는 물건이니까 한 문제가 반드시, 자, 어렵게는 안 나옵니다. 한 문제가 꼭 나온다고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은 그냥 간단하게 봐도 되고요. 시험 문제 가면 그건 아니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법정 중개 대상물의 범위.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가 하나. 자, 크게 봤을 때 토지, 정말 토지가 가장 중요한 물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토지 위에서 살고, 우리 건물도 토지 위에 있고, 우리도 위에 있습니다. 지금 4층에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토지가 없으면 건물도 아예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여기 3번이 중요한데요. 한필 토지 일부, 한필 토지 일부는 되냐 안 되냐, 중개가 되냐 안 되냐. 근데 안 되는 게 또 먼저 나왔습니다. 근데 원칙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14페이지 제일 아래다가, 저기 이제 아래 보시면 중개상이 된다. 이게 원칙이고요. 자, 귀찮으면 원칙은 중개 5. 자, 일부도 가능합니다. 지상권도 일부. 그리고 지역권도 일부. 또 자세하게 설명하면 더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부도 가능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매매나, 그리고 저당권 설정은 또 일부는 안 됩니다. 그건 이제 등기법 등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매매는 통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저당권 설정은 항상 전부를, 아무리 담보가치가 커도 1,000만 원만 그래도 전부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저당 여러 개, 심한 사람은 속된 말로 좀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정말 몽짱 여러 사람한테 돈 받아서 나중에 그것도 날려버립니다. 경매로 나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정말 돈 빌려줄 때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1순위에 저당권, 근저당권 왕창 빼먹었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저당권 설정해봐야 배당 받을 때 줄 설 건데요. 줄 서봐야 내 순서 안 옵니다. 그러니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저당권, 그거는 항상 전부. 그리고 저당권도 몇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세 번째, 한필 토지 일부도 원칙은 중개 5. 그리고 예외적으로만 중개가 안 된다. 안 되는 거 두 개, 매매하고 저당권.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아주 심하게 꼼꼼하게는 안 해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5페이지에 건물. 자, 건축물도 토지하고 별개 부동산 건물. 요놈도 이제 중개상이 되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입주권, 분양권 매년 나옵니다. 입주권, 분양권은 중개사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5번 쪽을 한번 봐볼까요? 5번. 얘도 가끔씩 냈습니다. 무허가. 허가를 안 받으니까요. 중개상이 아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돼요. 허가는 나중에 받으면 됩니다. 자, 건물, 건축으로 소유권을 바로 줍니다. 민법에 오다 가다, 매매는 법률행위인데, 등기인데, 여기는 허가, 그죠? 건물은 건축으로 바로 소유권을 줍니다. 나중에 허가 받아도 돼. 그리고 등기를 끝까지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잔금 치를 때 등기하면 되잖아요. 정말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미등기 건물도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허가 안 받았다고 안 돼. 등기 안 됐다고 안 돼. 그러면 안 됩니다. 돼.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문제 없어. 자, 그럼 이제 여섯 번째 우리 시험 문제 감입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나와있네요. 6번입니다. 특정 동호수가 지정. 자, 지정됐다는 소리는 입주권인가요? 분양권인가요? 분양권. 요거 꼭 시험 문제 매년 나옵니다. 우리 시험 할 때도 분양권, 입주권. 자, 이런 것들은 중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호수. 나 분양권 받았다. 그러면 따끈따끈한 아파트 받는다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막 건물이 막 질비하게 들었습니다. 여기는 특정 동호수 지정. 이건 분양권입니다. 그러니까 윤수월의 아래도 분양권 그래야 됩니다. 중개 돼. 요거는 중개 5. 그러니까 결론만 아시면 됩니다. 막 복잡하게 안 물어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물어볼 이유는 없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입주권. 입주권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제 16페이지 제일 꼭대기 가면 바로 저 위에 입주권이 있습니다. 하다 분양권, 입주권 요것만 된다 안 된다 요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 꼭대기 보실까요? 자, 입주권은 입주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아직 장점도 안 되고 통장만 딸랑딸랑 갖고 있습니다.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 뭔가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거는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이제 투기를 조장한다는 겁니다. 통장 계속 굴러다녀봐. 200짜리가 300, 300짜리가 500.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막 몇 억짜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지역이 좋아지니까 투자에도 그렇게 크게 손해는 안 봅니다. 큰 돈을 줘도. 결국에는 입주권 안 됩니다. 요건 증서 3학년 3반과 3년야 징역이나 그리고 3천만 원야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봐봐. 교도소로 아주 그냥 중학교 졸업하게 만들어줄 거야. 3년 동안 아예 교도소에다가 썩혀두겠다는 겁니다. 아주 심하게 문제가 됩니다. 통장 중개했다가 아주 크게 문제가 되신 분들도 많았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입주권은 중개 X. 저 꼭대기에다 중개 X라고 쓰셔야 됩니다. 증서 투기. 국가가 제일 싫어한다는 투기를 조장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 요거 내용보다는 옆으로 와보실까요? 17페이지에. 요 17페이지에, 자, 원칙은 거의 뭐 되는 게 없다 보니까 아래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요겁니다. 동그라미 2번. 제목만 꼭 보실까요? 나중에 뭐 내용 보면서 정리만 하면 됩니다.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 민법에도 이제 배울 겁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새끼 둘러놓고 나무주인 누구다? 라고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누구 거라고 공시를 해놨다는 겁니다. 꼭 등기부하고 똑같잖아요. 지금은 등기상 증명서. 표제부 보면 표시 나오고 갖고 보면 소유권자 나오고 을구 보면 은행에서 돈 빌렸었다는 저당권 나오고 자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 수목의 집단은 이건 나무나 다름없죠. 임목. 임목이나 다름없죠. 등기된 나무처럼 확인을 다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중개될까요 안 될까요? 14회부터 이거 소송까지 갔었습니다. 학자들은 안 된다. 그리고 갑자기 시험 문제 나오니까 소송까지 갔습니다. 시험 문제는 된다. 판례가 된다 이래놨습니다. 자 그러면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옆에다가 내용 보지 마시고요. 괜찮습니다. 그 내용은 안 물어봅니다. 얘 되니 안 되니 이렇게만 물어봅니다. 중개 5 옆에다 이제 중개 5 좀 줄이셔야 됩니다. 많이 하시면 나중에 머리 엄청 아픕니다. 공법은 언제 집어넣으려고 난리가 납니다. 그다음 이제 명인 방법 그거 안 물어보고요. 자 민법도 간단하게 물어봅니다. 민법에서도 명인 방법이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옵니다. 우리하고 중개하고 별부 되잖아요. 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우리 민법에도 여기 나올 거고요. 근데 명인 방법을 갖춘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에 달려 있는 열매 너무 불안하잖아요. 미분리 따지 않는 나무의 열매 이런 건 중개가 될까 안 될까요? 자 요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은 인정합니다. 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옆에다가 중개 X기입니다. 여기는 정말 너무 불안할 정도 나무는 돼도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 자,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을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누가 사과나무 곱 사과나무 요걸 바로 그 과일 그걸 중개해달라고 올까요 안 올까요 입니다. 안 와요. 중개사람들 누가 그것들 오고서 입니다. 요거는 중개상이 되기 어렵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농작물 중요합니다. 농작물은 중개상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죠? 없습니다. 요거 뭐 명인 방법 필요 없고 경작자한테 소유권 인정되는데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건 경제적인 가치가 너무 없잖아요. 이런 거를 중개상으로 삼겠냐. 우리 보세요. 토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도 빼버리고 선박도 빼버렸습니다. 항공기도 빼버렸습니다. 자, 그 정도로 중개상은 안 돼. 자, 농작물 옆에다가 중개 X. 자, 결론만 잘 정리하시고요. 내용은 안 나와.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 이제 5번. 그리고 아주 전적으로 속하고 있다는 전소. 그리고 아, 여기 이제 고유한 중개상물 이제 여부. 자, 위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거, 요거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미분리 과실 안 된다고 했고 농작물도 안 된다고 했고 자 그런 것들은 중개상물로 보기는 어렵다.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세차장 구조물 얘도 이제 연례행사로 대토권 그리고 세차장 구조물 계속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차장 구조물은요 여기는 건축물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요거 잘 모르겠으면 오늘 세차로 가셔야 됩니다. 내일 눈 올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도 세차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개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건축물은 지붕과 그랬잖아요. 지붕과. 그리고 옆에는 벽하고 기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세차장 구조물은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입니다. 천막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무슨 그럼 지붕이요? 무슨 벽이요? 그리고 이동해체가 아주 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입니다. 그래서 세차장 구조물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판례로 나오면서
여기는 시험 문제가 아주 단골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입주권 분양권 세차장 구조물 이런 것들은 아주 시험 문제 단골 문제예요. 그래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점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임목입니다. 임목은 수목하고 다르다고 있습니다. 수목부터 출발해서 등록부터 먼저 하고 그러니까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2번 크게 의미는 없고요. 등록은 시군구에서 저기 아래 나오네요. 그리고 지금은 군, 시군구 구가 들어갑니다. 우리 교재가 이제 옛날에는 구가 안 들어갔는데 지금은 구까지 들어갑니다. 그럼 두 번째 줄을 저 끝에 보실까요? 옛날에는 정말 시장, 군수, 애교만 그랬는데 지금은 구청장도 들어갑니다. 법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저 두 번째 저 끝에다가 구청장 아마 크게 뭐 시험 문제감으로 되지 않을 건데 지금은 구청도 들어갑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먼저 신청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에도 구 구도 써놓으셔야 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우리 법령에서는 정말 시장, 군수, 구청장 내놓고 장난하니까 이건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구청에 가야 됩니다. 시청에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치구는 시군 구할 때 구에 가서 시밥법 주거석입니다. 서울이나 이제 우리 세종시는 이제 구가 없다 보니까 세종시로 가야 되는데 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먼저 등록을 하고, 그러니까 등록하는 방법 막 심하게 안 물어보고요.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임목 등록 원부에다가 올립니다. 그 정도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등기. 요 등기까지 마친 나무를 뭐라고 한다고요? 등기 안 하면 수목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임목. 설명드렸습니다. 임목. 그러니까 임목이 돼야 토지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등기상 증명서가 따로 있고, 그러면서 토지 소유권자하고 나무 소유권자가 달라도 중개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임목등기상 증명서 표제부 보면은 수량 그리고 수령 수종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나무 종류 그리고 몇 그루 뭐 도시락 싸고 또 아무리 세실 겁니까? 세지도 못해요. 수천 그루가 되고만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 나와 있습니다. 갖고 보면 임목의 소유권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고 거래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서 이제 아직 5번은 시험 문제 안 나왔는데 그래도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다는 게 나무를 저당권 설정할 때는 보험부터 가입을 해야 됩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채권자를 보호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나무를 한꺼번에 말라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토지 건물은 쉽게 안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보험부터 가입을 해야 그래야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저당권 중개하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등기소에 가면은 손바닥 아주 뒤지게도 맞습니다. 서리 저기 쓰레기통에 들어갑니다. 주하셔야 됩니다. 자, 보험부터. 그러니까 토지 건물은 안 그렇다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만 그런다고요? 임목만. 저당권 설정할 때 보험부터. 소유권이 아닙니다. 저당권. 저당권자, 채권자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속여볼 만한데 거의 한 번도 안 내보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의외로 중요합니다. 너 중개할 때 이거 잘못하면 안 되잖아. 그죠? 헛수가잖아. 라고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에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목볼 때는 잘 안 나오지만 내용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을 보실까요?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재단, 재산의 단체라고 하죠. 단체니까 쪼갤 수가 있다 없다,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저기 한계가 나오네요. 이놈 한계가 좀 이상하게 떨어졌는데 동그라미 2번 저 그때 한계. 그 한계를 잘 밑줄로 한번 해놓으실까요? 하나. 뭐 분리해서 초분할 수 있다. X. 그죠? 토지 건물 그리고 기계 몽땅 묶어다가 하나로 통으로 팔아야 됩니다. 토지하고 건물 뗄 수 있잖아요. 토지 따로 땅 따로 그리고 건물 따로 중개가 되는데 여기는 안 돼.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파트 대지권도 분리 처분이 안 돼. 그놈하고 똑같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속겠다 이런 소리가 갑구 을구에 상당하는 구에 나오고 세 번째 문장 너무 좀 어렵긴 한데 거기도 시험 문제감이 되기는 해요 라고 속겠다는 게 권리니까 권리가 가는 쪽은 구, 갑구, 울구 얘기입니다. 표제부 쪽에 있는 게 아니라 갑구, 울구 지금은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한번 더 볼 거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공장재단 원리가 똑같습니다. 또 한계란 소리가 나오죠. 동그라미 2번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법도 같아. 그리고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제 10개월짜리가 뒤에 나오네요. 정말 중요한 건 여기인데. 그 다음 이제 20페이지에서 이제 10월. 자, 두 번째 줄에 딱 중간 넘어와 보실까요? 몇 개월?
아직 심하게 안 바꿔봤는데 6월 이내에 또는 12월 이내에 딱 이렇게 바꿔볼 만합니다. 근데 이 법에서 10월 그랬습니다. 왜요? 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법에서 10개월 정도 맞춰라. 그리고 10개월 정도 되면은 기계가 다 들어올 겁니다. 그 정도면 넉넉하잖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했을 때 이 말만 저당권이지 기계 등을 표시하는 표제부 등기 이게 정말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했습니다. 권리가 두 개니까 처음에 태어난 것은 소유권, 그다음에 두 번째 태어난 것은 저당권. 이런 식으로 해서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맞춰놓으면 공장재단 등기상호증명서가 완벽하고 우리는 그때부터 중개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수백억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규모가 커갖고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막 기계만 해도 몇억짜리가 즐비한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중개상 되게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다음 중에서 중개 대상물 찾아보십시오. 했었을 때 요 아닌 것들이 같이 섞어갖고 많이 물어봤습니다. 자, 그럴 가능성은 또 시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 쪽에서 이제 동그라미 1번을 볼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국가 소유 재산이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재산 이런 것들은 국유 공유 재산입니다. 중개가 될까 안 될까요? 나라 건데 그죠? 안 되게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될 거고요. 저기 세종청사 팔아버릴 겁니까? 그거 누가 살게입니다. 살 사람도 없고 판다고 하면 사기쳐 갔다고 교도소 갈 거고입니다. 말이 안 될 거고입니다. 사겠다는 사람 한 개도 없을 겁니다. 어디 그냥 남한산성 팔아먹을 겁니까? 그게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잘 보실게. 오다 가다 민법에서 나올 건데 미채굴의 광물 아직 캐지 않는 광물 내 땅 밑에 광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누구 건가요? 광물은 국가 거. 국가 겁니다. 국가가 좋은 거는 침 아주 다 발라놨습니다. 아주 그냥 더럽게 발라놨습니다. 요거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무주의 토지가 나오죠. 거기도 중요합니다. 주인 없다는 무주의 토지. 요것도 누구 걸까요? 국가 거. 민법 배우면 오다 가다 교재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에다가 국가 거요 라고 아예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국가 소유 물건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기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큰일 나요. 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무주의 토지는 지금 우리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10배 정도는 되는 면적이 주인 없다는 땅으로 돼 있습니다. 무주의 토지가 있다고 합니다. 개인 또 시험 끝나고 나시면 또 민법 배웠다고 내가 20년 동안 점유권 행사해야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줍니다. 자, 그럴 사람 있으면은 계속 점유를 다 할 것 쪽입니다. 200년 가도 소유권 절대 안 줄 겁니다. 걔네들 점유했다고 절대 안 줍니다. 변호사 제일 힘센 놈 사가지고 절대로 소유권 개인한테 안 넘겨줍니다. 아주 택도 없는 소리니까 점유권 행사할 생각 하지 마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요것도 국가 거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점유해봐야 그건 불법이다. 이렇게 할 겁니다. 자주 아니요. 그러면서 나중에 문제 삼을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하천. 하천은 중개상이 된다는데다 뭐 바다 하천 안 돼요. 하다 우리를 물하고 아주 상극입니다. 그 물 위에 떠있는 선박도 중개상이 아닙니다. 물을 뭐 어떻게 하려고 뭐 써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냥 감상용이지. 이러다 보니까 중개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포락지도 그 포락지가 이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 하천 우리 계론등에서 절토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가 뚝 떨어져서 물 밑으로 깔아앉았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이잖아요. 그런 걸 포락지라고 합니다. 포락지는 개론수도 용어정의가 가끔씩 나옵니다. 중개 안 돼. 그냥 하천이다. 입니다. 성토가 돼도 하천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근데 4번은 오해하지 마실 게 이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가능하다고 사건 행사가 좀 제한이 돼 있습니다. 행위 제한이 심합니다. 공법 배우실 겁니다. 맨날 뭐 용도 지역 정해놓고 이 건물만 해놓고 아주 귀찮게 할 겁니다. 건폐율 용적률 얼마 해갖고 위반하면 위반 건축물 돼갖고 나중에 허가도 못 받습니다. 막 철거하십시오. 이행강 지금 떨어지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하여튼 사건 행사가 좀 제한된 것들은 거래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좀 싸게 해서 팔아라 그입니다. 가능합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 개발이 제한되잖아요. 개발하기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사고 팔고 안 됩니까? 돼요 그입니다. 좀 땅값 낮게 해갖고 그입니다. 평당 10만 원씩 해갖고 팔어 그입니다. 뭐 개발장구요 언젠가 또 풀릴 수도 있잖아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토지를 거래할 때 우리 여기서 배울 겁니다. 허가를 먼저 받으세요. 투기가 많이 발생하니까 허가를 받으라고 했지 거래하지 말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군사기지도 그래 군사시설만 보호하니까 여기는 우리
건물은 안중에도 없지만 사고 파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행인지 안중 심해. 그러니까 요 4번은 중개가 되는 것들입니다. 좀 행인 규한 좀 규제가 심해서 그러지 된다. 된다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고 이제 옆에다가 이제 잘 그 박스는 나중에 한번 참고를 한번 해놓으시고요. 지금까지 보신 건 몽땅 정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정리가 잘 되면 앞에는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주시면 됩니다. 근데 내용이 있어야 이제 나중에 이해가 되니까 그것만 또 째려보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한번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22페이지에 나중에 한번 이제 한 두 번째나 세 번째 진도에는 꼭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이런 게 이제 하나 정도는 나온다 라고 해서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 사실 보게 되면 많이 어렵진 않아요 라고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24페이지에 공인중개사 제도, 여기도 시험 문제가 하나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문제 이렇게 써놓으실까요? 공인중개사 제도 옆에다가 한 문제, 우리 시험도 우리 범주로 있으면서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딜 뭐 빼고 안 내는 게 절대 없습니다. 어떻게 정말 40문제다가 법에 있는 거 몽땅 다 쑤셔서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갖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다 시험 문제 나올 거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4페이지 작년도 문제가 바로 거기 지금 2조 2 지금 4개가 있죠. 다음 중에서 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를 할 게 아닌 게 뭐냐라고. 그래서 이제 자, 이런 것들은 항상 시험 문제가 예상이 됐었다는 겁니다. 왜? 이미 4개가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만 살짝 자, 깨워놓으면은 아닌 거 한번 찾아봐. 문제가 쉽게 된다는 겁니다. 자, 출제원들도 편하고 싶어갖고 좀 간단한 문제는 4개 정도 만들어져 있는 문제는 저거 한번 내볼까라고 몇 개는 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머리 쥐어 짜갖고 문제 만들면 머리가 좀 아파 그럴 겁니다. 아, 그러면서 이제 또 주의하실 게 3번 갖고도 세 번째 있는 요거 갖고도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또 있었고. 자, 그러면 자, 지금 보시는 1항에 4개가 있죠. 근데 그 4개 중에서 하나만큼 반드시 결정했을 때 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했을 때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 라고 의무적으로 안 따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고 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뒤에도 나왔지만요, 뭐 중개 보수 변경 3번이 있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거 말고 뭐를 따라라? 1번 거기 1호 그랬죠. 1호.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중간 쭉 넘어가면 1호의 경우에는, 왜냐면 자격취득은 시도지사가 시험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취득에 관해서는 뒤에 또 나오긴 나옵니다. 거기는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정책심의위원회가 시험하고 관련된 자격취득 이런 걸 결정했을 때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놈만 하나만, 전부가 아니라 1번 하나만, 그놈만 따라야 한다. 보수도 아니고 육성도 아니고 손해배상도 아니고 그 세 개는 따를 필요 없고 딱 의미가 없고 도지사와 관련이 안 되니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또 내볼 만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25페이지 해서 요 정도 해가지고 쭉 한꺼번에 묶어서 요것도 하나. 자, 그럼 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뒤에서 이제 자, 26페이지 자, 우리가 아는 것들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너무 그냥 쉽게 아는 것들은 시험 문제로 거의 내본 적은 뭐 시험 몇 점이면 합격하게 그런 묻지 않습니다. 그거 누가 몰라 그럴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자, 먼저 첫 번째 그냥 개설. 자, 공인중개사 시험, 정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요 분이 바로 이제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소속이 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자, 그러면서 이제 시험을 누가 실시하느냐, 요것도 최근에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딱 중간 정도에 가로 1번입니다. 시험 실시 기관. 요것도 시험 문제를 최근에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칙이다.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아닙니다. 나란 일도 바쁜데 무슨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험을 실시를 하냐고 계십니다. 궁금하시면 옆에 세종시 가서 한번 물어보셔봐 계십니다. 말이 안 될 겁니다. 자, 먼저 1번 나오죠.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면은 이렇게 국가 임자를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그럼 또 여기다 시장군 수구청장 그럴 겁니다. 아주 환장하겠네. 말이 안 되겠죠. 자, 먼저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도지사 이런 거 보니까 시도지사입니까? 아니면 가로에 되어 있네요. 시장군 수구청장입니까? 국장은 더 아니고 시도지사입니다. 자, 시도지사가 시험을 실시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국토교통부 장관, 근데 장관은 예외입니다. 나란히 바쁘니까 장관은 실시를 안 하고요.
시도지사가 시험을 실시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1번 하여튼 시도지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나오죠. 근데 2번은 이유가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여기는 단독으로 시행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디 의결을 거칩니다. 금방 봤었는데 정책심의위원회 그 의결을 거쳐서 시험을 심의를 자, 거친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자, 2번 보실까요? 이렇게 원칙 예외를 바꿔놨죠. 자, 이게 애매하시면 1번 옆에다가는 원칙, 그 다음에 2번 옆에다가는 예외. 그러니까 국장이 원칙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나란 일도 바빠 죽었는데 무슨 공연주에서 시험 문제나 만들고 계십니까? 그 얘기입니다. 아래 것한테 맡겨야죠. 그 얘기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기죠. 우리 15위처럼 1%밖에 합격을 못해. 자, 그러면 그때도 시행은 안 했지만 그런 이유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와있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해서 균형을 왜 그렇게 못 맞추냐고 막 들쑥날쑥합니다. 어느 해는 5%, 어느 해는 20% 이러고 있으면 균형을 못 맞춘다고 내갈란다. 윗사람이 나설 수 있겠죠. 도저히 아랠 것이 말을 안 들면 그입니다. 이렇게 이제 균형 유지 등을 위해서 여기도 필요하다고 그래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네가 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 번도 국장은 시행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은 필수는 아니구나 하기입니다. 여기 있네요. 또 단독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아직 심하게 안 해봤지만요. 장관은 의결 없이도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한 번도 시행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단서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 의결을 거쳐서. 그러면 의결을 거치니까 장관 하지 마세요. 그럼 또 못한다는 겁니다. 제동 걸어버립니다. 그렇죠? 넌 전문가 아니잖아. 그냥 시도지사가 하게 해라. 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의결을 거쳐서 그리고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하거나 그리고 시험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시행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원칙이 아니라 뭐 예외예요. 예외. 요놈 원칙으로 보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거 살짝 바꿔서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최근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딱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볼까요? 시험 실시기관 금방 보셨네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예외, 원칙 예외 바꾸지 마세요.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시도지사한테 나중에 소송을 국장 그러지 말고 국장이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하더라도 시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잘 해놓으셔야 되고요. 나중에 문제가 이상한 거 있으면요. 행정소송 정말 갑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막 돈 걷어갖고 한 5만 원씩 막 걷어갖고 소송을 많이 해봤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수정답도 많이 인정 좀 됐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좀 상당히 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막 떨어졌다고 했었다가 그 한 문제 때문에 구제돼갖고 자격증이 다시 나오신 분도 꽤나 계십니다. 아주 어이가 없이 그냥 막 그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자, 재수하신다고 오셔갖고 공부하고 있는데 그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학원에서 수강료 반 안 받고 그냥 가셨어요. 공부하고 있다가 아주 미쳐버리겠죠. 한 문제가 딱 부족했는데 그게 복수정답 딱 인정되면서 그게 합격으로 처리돼가지고요. 정말 공부를 쭉 하고 있다가 그래서 그분은 그냥 바로 중급하려고 했었는데 안 되니까 한 문제 때문에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학원 나왔다가 합격해갖고 정말 그냥 학원비 필요 없다고 너무 기분 좋아하고 또 쏘고 그냥 가셨습니다. 그런 경우도 정말 있다는 겁니다. 아주 이것들 별짓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송 가보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목숨 걸어봐도 괜찮습니다. 그입니다. 그러면 시험 그냥 차라리 안 보는 게 좋죠. 자, 그거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기업 지금 잘하십니다. 여기 이제 대전에 강의할 때 정말 그런 경우 많이 있었습니다. 자, 가로 2번 없이가 이제 응시 자격. 근데 응시 자격을 미성년자는 잘 보셔야 됩니다. 미성년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그것도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아니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엔 나이 제한을 했었는데 지금 아무리 보세요. 뭐 19세, 20세 숫자가 안 보이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우리 기록을 세우는 게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시험을 합격을 해놓은 그죠? 그게 이제 최연소 합격입니다. 중학교 2학년 아직까지 그 후에는 아직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가 뭐 시험에 합격했다 그런 소리는 아예 없고요. 근데 중학교 2학년 지금 최연소 중학교 2학년이 아예 그냥 최종 합격을 시험 시켜놨습니다. 중학교 2학년 이제 걔는 그냥 뭐를 알고 그냥 얼마나 엄마가 그냥 얼마나 취업했는지 합격을 해놨습니다. 아니 공법을 뭐 알았을까요? 세법을 뭐 알까요? 그죠? 그런데 합격을 정말 시켜놨습니다.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같으면 아이 그냥 이해가 되는데 중학교 2학년이 합격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최원수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도 걔는 중격 못하게입니다. 격교사에 딱 걸립니다. 아, 이런 식으로 중학교 2학년도 뭐 한다고요? 애가 좀 들을까봐서 이제 또 겁납니다. 엄마는 뭐 하냐고. 엄마 떨어지면 또 난리가 납니다. 중학교 2학년도 합격한다는데. 이렇게 난리가 날 겁니다. 하여튼 중학교 2학년까지도 합격. 아이, 나이를 안 가르니까 그렇게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를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시험을 합격을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받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중개업 못하지만 소속으로 쓸 수도 없습니다. 자, 미성년자는 바로 결격사유. 바로 이제 좀 이따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 나이, 그리고 학력, 그리고 국적, 성별을 아예 무조건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봐라. 자격 취소자고 컨닝하다 걸리신 분, 요 분만 시험을 볼 수가 없고요. 다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실입니다. 이제 아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이 나오죠. 그러니까 1번처럼 하여튼 원칙은 안 가리는데 가립니다. 1번, 2번, 3번 이 두 사람이 바로 시험장 못 가. 3년하고 5년이 있습니다. 근데 이 3년하고 5년은 숫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아직 심하게는 안 바꿨지만 나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되면은 그 3년에다가 좀 동그라미 꼭 잘려놓으시고요. 꼭 이것들이 숫자를 바꿔. 여기다 아마 5년 그럴 겁니다. 몇 년? 3년. 또 1년 그럼 말이 안 되고요. 3년 동안이나 3년 동안이나 시험을 못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자격 취소 당하면 나중에 시험장을 못 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나 시험에는 자신 있으면 때릴 테면 때려봐. 그래서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험 다시 보면 되지. 이러니까 시험을 못 보게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 동안? 3년 동안 조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컨닝하다 걸리신 분, 컨닝 좀 잘하지 무하로 또 걸려갖고 또 시험장을 못 가냐고 입니다. 여기는 더 큽니다. 5년입니다. 이 두 개를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세 번째 나와있죠.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 그리고 그 아래 보실까 몇 년이라고 있습니까? 5년. 이거 바꿔놓을 겁니다. 자격 취소에다가 5년. 그리고 부정행위에다가 3년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은 크잖아요. 그래서 얼마라고요? 5년. 5년. 아니요, 둘 다 3년, 둘 다 5년, 그것도 X격입니다. 그때그때 좀 달라요, 그입니다. 그리고 자격 취소자는 3년, 부정행위자는 5년. 요건 아주 중요한 숫자니까요,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법령은 정말 맨날 숫자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제, 자, 27페이지가 이제 시험 방법을 보실까요? 1차와, 그리고 2차는 어떻게 시험 본다고요? 구분. 점수 분명히 나눕니다.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시면 또 1차 시험 점수가 한참 남으니까요. 2차로 퍼다 줄 수 있냐고. 절대 안 되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또 반대입니다. 2차 시험 점수가 엄청 남습니다. 1차가 부족해 그렇게 사이 안 좋습니다. 퍼줄 수 없다는 겁니다. 딱 구분합니다. 1차하고 2차는 시간도 다르고 평가도 다르고 완전 다르고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해서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구분해서 실시를 할 때도 바로 이제 동시에 두 번째 줄 왔습니다. 자, 한 날에 동시에 시행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여기를 잡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동시에 시행을 할 때, 왜냐면 2차가 우리는 논문형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는 그 시험 문제 출제는 몇 차, 1차 시험의 방법에 의한다.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같이, 2차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외입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요 세 번째는 우리 생각하고 똑같으니까요. 별 의미는 없고요. 자, 먼저 1차 시험은 선택형, 오지선다. 고르는 문제를 원칙으로 하고요. 근데 여기를 잘 보실까요? 자, 원칙은 하여튼 선택형인데 옆에 이제 생각만 해도 좀 끔찍한 게 있습니다. 뭐, 기평을, 쓰는 문제를 뭐 할 수 있어요? 감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식만 딱 주고요. 현재 가치 한번 구해봐. 라고 해서 얼마냐. 그리고 서울의 최우선 변제금은 얼마게. 라고 간단하게 많이 쓰는 거 아니고 그런 것들을 가미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근데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은 거기는 가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공단에서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이렇게 쓰는 문제는 컴퓨터가 못 읽으니까요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더뎠는데 지금은 그걸 컴퓨터가 읽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그냥 몇 초면 다 아예 그냥 다 모두 점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이제 글자를 못 알아봐. 그럼 이제 토해낼 겁니다. 그것만 살짝 하면 몇 개 안 될 거라는 겁니다. 너무 그냥 희미하게 이상하게 써놔갖고 컴퓨터가 못 읽으면 그때 그놈만 수작업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 불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은 가능해요.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하니까 공인중개사 무조건 요 기평을 감미를 못 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은 하고 있습니다. 한 네 문제씩 막 나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 가능하고요. 그럼 이제 그 아래쪽에 이제 4번 이제 요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세 번째로 한번 와볼까요? 자, 그다음 이제 2차 시험 적극 들어가 볼까요? 2차 시험은 뭐를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여기다가 선택형 그러면 안 됩니다. 뭐요? 논문형. 그러니까 올해 2차는 논문형이 원칙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얀 백지를 주고요. 거기다 이제 써봐라. 요런 문제가 바로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공인중개사법 같으면 금쟁에 관해서 논해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아예 제목만 주고요. 대학교처럼 써보라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관식 쓰는 문제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할 겁니다. 아마 백지 주면 얼굴이 하얗게 백지가 될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정말 이제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자, 세 번째 오류 원칙은 2차 시험 뭐라고요? 1차는 선택형 논문형 쓰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세법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써봐봐 라고 하면 문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용도적이 뭐니 행위자니 뭐니 써보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심하게는 안 하겠지만 여기는 써봐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막 큰 문제 주고 작은 문제 한 두 개 주고 해서 채점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논문형. 근데 우리 시험은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현실성이 없어서 2차까지도 객관식으로 하지만 원칙은 논문형이라는 겁니다. 그거 기하셔야 됩니다. 자, 시험 문제 의외로 거의 안 넣는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를 선택형이 원칙이다. 그러면 X라는 겁니다. 논문형이 되니까요. 주관식이 되니까요.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러니까 자, 다섯 번째는 약간 의미 같지만 다음 회,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회 시험을 2차 시험을 뭐 한다? 면제를 한다. 그러니까 1차 시험은 합격했고 2차가 불합격했을 때 또 보라고 안 할게. 그래서 언제요? 다음 회. 근데 우리 5번에서 이제 다음 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뭐라고요? 회. 거기도 예전에 좀 나왔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그냥 아예 안 내다시피 합니다. 다음 해 그러면 안 되고요. 뭐라고요? 경년제는 다음 해. 시험이 없는 게 경년제입니다. 2년마다 하니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게 되면 시험을 치르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해. 시험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회. 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몇 년을 건너뛰어도 29 다음에는 30. 이러니까 회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회. 회가 맞습니다. 그것도 정말 심하게 네 번 정도 있었고 이건 나중에 또 봐야 되고 그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제 시험의 시기가 나오죠. 그냥 한 번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한 번 시행이 아니라 한 번 이상. 그 이상도 꼭 밑줄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2005년은 5월에도 한 번 시험이 있었고 그리고 10월에도 또 한 번 시험이 있었고 두 번 시험을 추가 시험 때문에 시행을 해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만들어놓은 게 매년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이상. 한 번 이상. 그 후에는 두 번 시행해 본 적이 없지만 하여튼 원칙은 한 번 이상이니까 딱 한 번이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두 번도 가능해.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다음 한번 보실까요? 근데 그 한 번 이상이라는 건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아까 시도지사 그리고 예매는 국장. 그 사람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하게입니다. 막 천재지변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도 갑자기 막 지진 때문에 조금 좀 복잡해졌잖아요. 그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수능도 정말 그러네요. 이렇게 시험을 건너뛰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하필이면 시험 날짜 잡아놓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당해 연도에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여기 나오잖아요. 다음 해, 당해, 당해 연도에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다음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이 없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회, 몇 년을 건너뛰어도 그 회,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해는 문제가 되고 회는 문제가 없고 입니다. 글자도 유사해갖고 아주 머리 아프게 하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은 뭐 시험 문제감 아닌데 시험 내용. 자, 먼저 우리 1차 시험은 바로 그 과목 순서대로 부동산학 개론이 먼저 1번부터 40번까지 쭉 나오고요. 어떤 분은요 한 10번까지 보고 20번까지 보더니 민법 문제가 안 나온다고 막 시험 문제 바꿔달라고 막 그러십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1번부터 40번까지가 다 개론이 나옵니다. 일단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41번부터 몇 번까지? 80번까지 뭐가 나오고요? 민법. 그럼 몇 분 줍니까? 100분. 그러니까 10분 정도는 시험 마킹하라고. 옛날에 80분 줬습니다. 그나마 편해졌습니다. 지금은 100분. 100분 동안 계속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먼저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두 과목을 100분 동안 한꺼번에 푸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2차 시험은 자 예전에는 이제 작년부터 좀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요 세 개를 한꺼번에 다 봤습니다. 150분 동안 아주 엄청났습니다. 근데 자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지금 3번하고 요 3번하고 5번 우리 공인중사법하고 공법을 두 개를 묶어서 먼저 시험을 보고요. 그다음에 한 과목만 공시사법의 한 과목을 3시 10분부터 그리고 나중에 5시까지 4시까지 요 4시까지 시험을 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우리 차 시험은 3번하고 5번 공법하고 우리 공인중사법을 80분 동안 80문제를 100분 동안 먼저 보고 꼭 1차처럼 그리고 한 30분 쉬었다가 3시 10분부터 4시까지 공시세법을 50분 동안 시험 문제를 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마 학원에서도 이제 모의고사 볼 때 시간 비슷하게 맞춰서 시험 볼 때도 있을 겁니다. 한번 참고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는 시험 문제 안 나와. 한번 뒤로 보실까요? 이런 뭐 과목을 알 거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서가 이제 우리 세 번째. 자, 앞에도 물론 시험 문제감이 되지만요. 하다 요 놈은 무조건 나온다. 자, 세 번째 옆에 정책심의위원회, 거기다 별표 세 개를 꼭 이러실까요?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하여튼 전체로. 뭐 작년 때는 그냥 성의 없이 좀, 아까 동그라미 1번 그거 봤던 거, 다음 중에서 심의할 거 아닌 거 하나만 찾아봐. 그것도 우리 기출문제 소개가 돼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간단히 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안 나오긴 하겠지만, 보실까요? 먼저, 동그라미 1번에, 자, 제목을 보시니까 정책을 우리 공인중사의 정책을 심의를 하겠다는 위원회 심의한다는 거죠. 의논한다는 거죠. 위원회 사람이 좀 있다는 거죠. 몇 명이 있게 그리고 위원장은 누구게 그리고 어디 있게 그리고 무슨 일 하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문제가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을 볼까요. 공인중에서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의논을 하기 위해서 혼자 갖고 안 되니까 여러 사람 모여 갖고 이거 할까 말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에다가 시도에다가 이렇게 속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안 속여봤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에다가 그럼 큰일 납니다. 어디다가 국토교통부 어느 시 어느 도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죠. 막 서로 유치하려고 머리끄댕이 잡고 아주 벌만할 겁니다. 니들 싸우지 말어. 시도 말고 어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냥 국가중앙에다가 둡시다. 그래야 안 싸우지. 그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한번 일주일 한번 해놓으시고요. 이것들이 맨날 이렇게 국가 임자를 받고 시도라고 X여 그입니다. 그리고 뒤에가 이제 더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원을 둘 수 있다 그랬죠. 여기다가 둔다. 또는 두어야 한다. 이렇게 내보려고 정말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안 둬도 괜찮다. 그러니까 필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 둘 수 있다를 잘 보실까요? 출전들 이거 엄청 좋아해요. 우리 수험생들 그냥 떨어져라 이러면서 못된 것들이 그냥 요거 떨어뜨리려고 좀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옆에다가 둔다 X 길목을 좀 잘 써놓으시고요. 어떤 분들은 내용을 자세히 안 보고요. 딱 길목만 꼼꼼하게 보면서 내가 아나 모르나 이렇게 눈도장 찍으러 다닙니다. 정말 맞습니다. 우리 시험장에서도 내가 여쯤에서 봤는데 페이지 수는 몰라도 위, 중간, 아래 왼쪽 오른쪽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어야 한다도 X.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에 그리고 두어야 하냐고 둘 수 있냐고 이게 중요해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작년도 문제가 여기 나왔네요. 다음 중에서 심의할 것이 아닌 거 하나 찾아봐. 그런 문제가 작년도에 나왔습니다. 나 먼저 뭔 일 하는지 볼까요? 공인중개사 시험도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요거 무장 기니까 자격 취득 한번 밑줄을 놓으시고요. 누가 자격을 취득하는지 아까 봤었죠. 애들도 시험 문제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안 가린다. 입니다. 그리고 컨닝하다 걸린 분 오지 말어라. 요런 것들. 아직은 이제 그러진 않겠지만 또 나이 갖고 제한할 수도 있다라고 옛날에는 미성년자는 시험 보지 말어 그랬었다가 요걸 바꿔놨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뭐 반대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실까요? 재정 목적이 나왔었죠. 저번 주 부동산 중개업에 그러니까 여기다 전문성 제고 국민경제 이바지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 뭐라고요?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잘 되라고 육성 여기도 육성만 꼭 유지를 해놓으실까요? 그러니까 육성을 위한 정책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가 우리 중개업 잘 되라고 도와주는 정책을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우리 기분 좋으라고 업되게 중개업입니다. 그 다음 이제 디귿번에 중개보수 제발 중개보수 좀 깍지나 말아라. 방송이라 그냥 반토막 수수료 해갖고 우리 아주 망신시켜놨습니다. 자 디귿번 2015년도에 바로 디귿번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요것도 변경 좀 변경해줘야 됩니다. 선진국은 막 4%인데 우리는 0.9가 최대냐고. 우리 보수가 정말 너무 적습니다. 주셔야 됩니다. 월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 뭘 받는 것 같습니다.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구만.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는 보수. 자, 우리 조우라고 두 개, 육성하고 중개 보수, 그렇죠. 이제 앞면 싹 바꿉니다. 이제 매도 매수인 조우라고 일본의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우리 매도 매수인한테 사고 쳤을 때 우리 보험가 폐합니다. 1억 원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금액을 또 언젠가는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5천만 원이었다가 1억을 올려놨습니다. 우리 오다 가다 보면은 부동산에 1억 원 가입업소 이렇게 나오죠. 그게 보증설정입니다. 그런 것도 꼭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간판도 봐야 되고요. 간판도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데 뭐라고 간판에 돼 있는지. 그거 잘못 써놓으면 철거하라고 난리가 납니다. 과태료 때립니다.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다 가다 나도 간판을 저렇게 공인중개사 사무소 8글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대표자 이름도 들어가야 되고 그게 법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아까 봤던 거 나오죠. 누구만, 아까 1호, 그걸 여기서 이제 풀어놨습니다. 아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금방 보셨던 그 네 개 중에서 심의한 것 중에서 여기는 첫 번째 있었던 거, 요거 이제 풀어놨습니다. 아까 1호. 볼까요? 시험 등, 저기 기업봐. 시험 등, 그리고 공인중개사 뭐의 취도? 자격취도. 여기 자격취도 그걸 다시 한번 꼭 묻혀놓으실까요? 요거 하나만큼은 따라야 한다. 그거 시험 문제 이미 27회 때 냈었다는 겁니다. 작년도 말고. 작년도는 저기 위에 있는 경리, 요거 냈을 거입니다. 여기는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누가요? 시도지사가. 시험 문제 시도지사가 내잖아요. 너 따로. 시도지사는 따라야 한다.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중개 보수를 결정하면 따라야 한다. 아니라니까요. 아니면 또 중개업 육성을 따라야 된다? 아닙니다. 뭐 육성을 시도지사가 합니까? 그입니다. 기억하시랍니다. 두 번째가 자, 구성을 보실까요? 몇 명인지 볼까요? 자, 위원장, 정책심의위원회, 아까 위원회, 위원회니까 사람이 좀 많겠잖아요. 혼자 손 들고 결정 안 합니다. 자, 먼저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는데 여기도 포함, 제외가 아니라 포함하여. 요거 심하게 안 되겠지만 다른 쪽에서 맨날 포함인가 제외인가 많이 소속에서도 맨날 물어본다고 하잖아. 포함하여. 포함 정도는 한번 밑줄 한번 해놓은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 숫자를 주의하실까요? 요 숫자는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많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7명 이상 행운의 숫자. 처음에는 5명이었습니다.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몇 명입니까? 9명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 9수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11명입니다. 그러니까 7명에서 11명 사이에서, 그죠? 사이에서. 요 숫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것들이 숫자 바꿀 거예요. 그리고 요 숫자 바꿔놓으면 아주 엉뚱해집니다. 정책심의위원회가 무슨, 그죠, 9명이니, 아니, 5명이니, 말이 안 되지게 입니다. 7명에서 11명 사이, 그 사이입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2번도 좀 주의할게. 그럼 위원장은 누군데? 옛날에는 장관인 적도 있었고, 고위 공무원인 경우도 있었고, 지금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또 뭐라고 했나요? 자, 2번 보실까요? 얘도 시험 문제일까? 국토교통부 누구라고요? 장관 그러면 안 됩니다. 장관 아랫사람 누구요? 제1 차관. 차관 위에다가 장관 X라고 꼭 한번 좀 써놓으셔야 됩니다. 장관 아니어게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보실 때 대강대강 보시면 뒤통수 막 뻥뻥 얻어맞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차관. 차관. 장관은 나란 일 때문에 바빠서 위원장을 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근데 그 아래서 또 하나 주의할 것은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원장 말고요. 위원을 7명 만들 때 그 위원을 또 임명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또 위원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장관, 장관이 또 임명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끝에 나오죠. 요거 교통정리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위원장은 차관 그리고 이원을 임명하는 사람 누구? 장관 또 장관계입니다. 위원장 아니고 입니다. 그다음 이제 기업번호 볼까요? 이런 내용들 거의 내본 적은 없긴 해도 누구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7명 만들려면 누가 될 수 있는 게입니다. 이런 것도 안 보게 되면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번호는 하필은 뭐였죠? 죽을 사자 4급인가요? 보실까요? 국토교통부 몇 급? 4급 이상. 이런 것도 또 3급이나 5급이나 이런 것도 바꿔놨고 이건 맞게 틀리게 열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4급. 요 4급도 밑줄 한번 해볼까요? 4급이면 상당한 또 고위직 공무원입니다. 행정고시 합격하면 5급, 9급부터 가려면 4급까지 한 10년 걸리려나요? 아주 엄청 걸릴 겁니다. 아마 10년도 더 걸릴 겁니다. 4급까지 꽤나 고위직이고요. 그렇다고 3급, 2급 그러진 않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이번에 요 고등교육법은 대학을 얘기하는데요. 근데 정교수가 아니라 부교수 이상,
부교수를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좀 널널하게.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실까요? 변호사. 당연히 가능하겠죠. 여기다 공인중개사 그러면 안 됩니다. 뭐? 공인? 회계사. 회계사. 숫자. 저기 중개보수, 손해배상 이런 것들 숫자하고 약간 관련되니까 회계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말고. 그 다음에 1번은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왜? 중개배 육성 그런 거잖아요. 육성. 그런 것들은 협회하고 많이 관련됩니다.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추천한 사람도 7명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 저 끝에서 이제 한 문제 나온다고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민법은 시험하고 관련되잖아요.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업무를 위탁받은 건 산업인력관리공단이거든요. 바로 기관의 장이 추천. 저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여분도 한 명 그 위원회 집어넣어줘. 이런 식으로 추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읍번, 시옵번은 아까 1번 그 손해배상 매도매수인 조라고. 자, 비읍번 비영리민간단체. 그 정도 주의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시옵번에 소비자원 그입니다. 이런 것들은 저 1번 손해배상 책이 매도매수인 조라고. 그 다음에 2번 꼭 이렇게 쓰기 귀찮으면 부동산 금융 관련 분야에 아마 우리 공인중개사가 약간 될 수 있어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8개나 됩니다. 아직 안 해봤는데 이런 것들 신경 안 쓰면요 이런 거 안 받지 하고 약 올립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옆으로 와서 이제 29페이지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요놈이 또 중요하고요. 우리 첫 테스트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그 때가 이제 27회 때가 처음 나올 때인데 올해 나온 문제 두 번째입니다. 요놈은 좀 중요해. 그럼 3번 옆에다가는 별표 두 개만. 아마 지문 정도 나와도 분명히 올해는 나올 거다. 또 나올 거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이제 동남 1번에 여기 이제 심하게 문제가 되니까요. 위원 그 7명에서 빠져라. 이게 아주 독특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없었다가 최근에 들어온 거지. 이제 한 2년밖에 안 된 거지.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출제할 거 많이 없었는데 아주 신났다. 요 소리입니다. 먼저 1번을 보실까요? 공인중개사 금방 보셨던 정책심의원의 위원이 그 7명 1위원이잖아요. 다음 언어에 해당하면 이게 아주 어려우니까 뭐 잘 보셔야 됩니다.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뭐한다? 채척. 우채척은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너 빠져. 7명에서 빠져. 문제가 있으니까 빼버리겠다. 네, 누가 빼겠다? 법에서 빼겠다는 겁니다. 요 4명은 정말 심하니까 법에서 너 빠져. 그렇게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우리 기업번 위원이 또 그 옆에 볼까요? 또는 그 배우자나 그리고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근데 그 가로가 너무 길어갖고 딱 거의 한 줄을 차지합니다. 바로 아래로 내려볼까요? 당사자가 되거나 그리고 그 안건의 당사자하고 공동 권리자나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뭔 말일게 두리뭉실하게 어렵대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 위원이 바로 그 당사자하고 지금 심판을 받을 당사자하고 부부 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 사건을 남편이 다루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뺄까요 안 뺄까요? 당연히 빼겠죠. 지금 구속을 그렇게 복잡하게 막 써놨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줄 볼까요? 배우자나 그리고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바로 이제 그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돼 있다는 겁니다. 남편 사이 그리고 부인 사이 이런 사이에 그 7명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남편 사건 지금 부인이 위원인데 그걸 다루게 생겼다는 겁니다. 완전 저거 한통속 들게입니다. 그러니까 너 빠져. 그죠? 내가 왜 빠지라는 거 알지? 요술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이거 안 빼면 안 되잖아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이제 여기 이제 확실한데요. 자, 먼저 그 위원이 그 7명에 있는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고 친족이거나 그리고 친족 또는 친족이었던 경우입니다. 그러면 사위가 그리고 장인 사건을 다루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빠져. 아니면 아버지 사건을 아들이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맞죠. 안 되기입니다. 배우자는 아니지만 친족입니다. 저거 한통속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도 그랬지만은 지금 현재는 부부가 아니래도 배우자이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친족이 아니고 부인하고 갈라서 갖고 있어도 이혼을 했어도 친족이었던 거였으니까 과거이라도 한 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다 빼버릴 거야. 요 소리입니다. 불합리하니까 결정하면은 그 얘기입니다. 이제 디귿번호 볼까요? 요 문장은 시험 문제 나왔었고요. 위원이 그 해당 안건에 관해서 증언을 했거나 또는 진술을 했거나 다 친하다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조사, 연구, 그리고 용역, 그 다음에 감정. 감정님은 그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도 다 합니다. 아주 속속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뭐한다? 빠져라. 니네 엄청 친하네? 빠져라. 요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번. 우리 본인하고 대리인, 우리 민법에서 대리인 배우실 겁니다. 대리 왜 맡기나요? 잘하고 친하니까. 그러니까 맡기지. 함부로 맡기냐고. 내 집 팔아줘.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위원이나 그 위원이 속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그리고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또는 여기도 대리인이었던, 한 번이라도 대리인이었던, 과거도 다 묻겠다는 겁니다. 이었던 경우 뭐예요? 빠져라. 라고 멍창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이 거기서 나중에 심리를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 빠져. 요게 바로 이제 제처. 법에서 빼버리겠다. 요 네 개는 법으로 뺄 거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요게 이제 깊이고요. 1번 옆에다가 제척 써놓으면 더 편하고요. 그 다음 2번은 깊이. 그리고 3번은 회피. 요겁니다. 요 세 개는 자꾸 시험 문제 낼 거니까 좀 신경 써보셔야 됩니다. 나온다는 것 정말 꼭 나옵니다. 먼저, 자, 두 번째 볼까요?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오히려 당사자가, 심판을 받는 당사자가 제 좀 빼주세요. 위원 제 좀 빼주세요. 여기입니다. 이제 역으로 갑니다. 옆에 볼까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에다가 제 좀 빼주세요. 일곱 명에서 확 제 좀 빼주세요. A 좀 빼주세요. 나하고 지하고는 아주 앙숙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보면 머리끄댕이 잡아요. 그러면 깊이 신청을 할 수 있고, 여기는 신청에다 밑줄은 시가요. 당사자가 우리 신청을 해요. 제 좀 빼주세요. 일곱 명에서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심의위원회가 의결로 이를 우결을 한다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의견을 해봐야 되겠죠. 옆에 볼까요? 기피 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럼 그 의결에서 참가를 한다 못한다? 못한다. 오히려 들어가서 있으면은 공정하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나한테 불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제 좀 빼주세요. 해갖고 빼는 게 바로 기피.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신청 받아서 빼버립니다. 법에서 빼는 게 아니라 완전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여기는 2번 말고요. 저 1번, 아까 1번 제척 사유 그겁니다. 그럼 1항이 바로 제척입니다.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스스로, 여기는 스스로에다가 밑줄 한번 해놓을까요? 스스로, 스스로 알아서 회피를 알아는 겁니다. 그죠? 너 네가 스스로 빠진다는 거 알지? 요겁니다.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뭐하라고요? 회피하여야 한다. 이게 바로 제척 기피 회피. 근데 만약에 회피를 안 하고 있으면 누가 임명했나요? 장관. 장관이 확 빼버립니다. 4번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3번 옆에다가 좀 써놔도 괜찮은데 어느 하나에 해당된 되는데도 아까 보셨던 제처 그 네 개에 해당되는데 배우자인데 친족인데 해당되는데도 회피를 하지 않은 경우 저가 아주 즐기네 그럴 겁니다. 해당 위원을 뭐 할 수 있다고요? 회초. 장관이 빼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뽑은 사람이니까 결자 해지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별로 뭐 중요한 건 없고요. 5번도 간단하게 봐도 개고. 그다음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자 위에 이제 자 30페이지. 뭐 요건 뭐 요 숫자는 별로 안 중요하겠지만 저 꼭대기 개최. 이제 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면 7일 전까지. 요 7일 전까지 뭐 할 수가 있다. 바로 소지. 소지 통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맨날 저런 숫자 바꾸니까 저 꼭대기 한 번도 안 해봤지만 7일 전까지 바로 위원들에게 통보한다. 그 7일 정도만, 일주일 정도는 여유를 줘야 되겠죠. 지체 없이 그러면 숨 넘어가고. 자,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가 이제 간사. 위원장 혼자 하기 상당히 어렵죠. 항상 우리 뭐 회장 대신에 또 총무 이렇게 있는 거죠. 간사. 사무를 처리할 누구요? 간사. 근데 여기는 주의할까요? 간사는 또 둘 수 있다 안 그랬네요. 뭐라고요? 둔다. 아주 그냥 환장하겠죠. 저기 정책심의원에는 둘 수 있다 이러더니 또 여기는 둔다. 간사는 반드시 또 둬야 된다는 겁니다. 요건 필수. 그럼 여기도 이제 둔다 옆에다가 둘 수 있다 X 요놈 아직 안 내봤지만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런 것들은 엄청 헷갈릴 거예요. 출전들 잘합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아래 2번 우리 간사는 또 여기도 누가요? 여기도 위원장. 여긴 또 장관이 아니라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한 명을 지명해서 반드시 한 명을 두게 된다는 겁니다. 자, 2번은 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이라 위원장.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수당. 어차피 뭐 고생했으니까 수당이나 뭐를요? 여비를 뭐 할 수 있다? 지급을 할 수 있다. 꼭 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뭐 그런 건 내본 적이 아예 없을 정도인데 그래도 7번 정도 감안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이제 27회 정도 시험 문제 나왔었던 거 바로 정책심의위원회. 작년도 문제는 아니었었고 뭐 작년도 문제는 조금 더 쉬웠고 한 두 번째 진도에는 꼭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가 이제 뭐 시험 문제 이렇게 출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출제 한번 간단하게 요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출제인데 자, 누가 시험 문제를 출제할까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뭐 요거 뭐 시험 문제감이 아니고요.
그래서 저 첫 번째 그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그러면 대학 교수님, 그리고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이 나중에 컨닝을 하게 도와준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자 여기서 이제 임명을 아예 안 할 건데 출제원으로 유촉을 안 할 건데 몇 년 동안 유촉을 안 할까요? 4번. 4번을 볼까요? 4번을 쭉 내려오시면 두 번째 줄 몇 년? 5년. 근데 5년 앞에서 봤네요. 컨닝하다 걸리신 분 부정행위자 그분도 얼마? 5년. 그리고 부정행 하게 해준 누구? 출제원도 5년. 하다 부정은 크다. 부정은 5년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정, 행위했던 출제위원도 몇 년 동안요? 아마 5년 후에도 유촉 안 하겠지만 하다 5년간은 시험 문제 내는 출제위원으로 유촉해서는 안 된다. 법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뭐 그건 뭐 시험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5년만큼은 동그라미를 꼭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뭐 4번은 거의 1번에는 신경 쓸 거는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시험 문제 실시, 요 시험의 실시를 바로 이제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팍팍 넘어가니까요 무슨 내용이 있나 한번 간단하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뒤에 이제 등록이나 우리 결과사회가 오늘은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런만큼 반드시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최소한 하나나 지금 두 개까지도 나옵니다. 꼭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무슨 내용 봤는지 한번 쭉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